뭐 공유 교통에 관련된 걸 금지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는 담당 공무원이 그 대표한테 화를 냈다는 얘기까지도 들려오고 있어요. 뭐 법조항도 없는데 화를 내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 사업 하지 말라고 담당 공무원이 말을 했다는 건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헛소문을 들은 거였으면 참 좋겠는데 벌써 몇번돈 걸로 봐서는 헛소문 같진 않거든요. 스타트업 대표한테 담당 공무원이 그럴 수 있는 건가? 그 우리 문화예술 쪽에 소위 얘기하는 콘텐츠를 이제 소위 얘기하는 플랫폼 식으로 집중시키는 보이는 그 사업이 ES24죠. ES24인데 뭐그 도서 뭐 음반, 음반 티켓, 그렇죠? 문구, 네. 근데 S24가 전략이 귀여웠죠, 되게 처음에. 그것도 아마 그 블록체인화 거의 다된것 같아요. 구축이. 코인을 발행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세이라든가 이름이. 근데 그거 굉장히 재미있는데,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팀잇 있잖아요. 스팀잇은 컨텐츠에 대해서, 그리고 읽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좋다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면 코인을 준단 말이에요. 컨텐츠에 대한 대가를 줘요. 근데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차라리 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온라인 이렇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이 좀 없었어요. 그리고 뭐, 그쵸. 파워블로거들한테도 이게 돈을 파워블로거가 벌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얘기도 되게 많았고요. 여하간에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시간과 어떤 많은 노력이 들어간 거니까요. 근데 S24는 그걸 한번 해보기로 실험을 했고, 스팀잇은 그거를 지금 잘하고 있어서 스팀잇 대표가 한달 전에 우리나라에 왔죠. 그래서 한국 버전이 엄청 예뻐졌어요. 그 전에 굉장히 유치했거든요. 디자인도 엉망진창이고. 돈을 안 들였다는 얘기죠, 전에는. 그냥 구글 자동 번역기가 번역한 느낌? 세련되졌어요.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되게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여하간에 한국에서도 문화 콘텐츠 플랫폼에서 이런 걸 했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페이스북 반성해야 돼. 왜 페이스북은 우리의 그 많은 콘텐츠를 갖고 가서 우리를 광고에 대한 소비자로만 써먹을 뿐이지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 난 페이스북을 안 하니까 잘 모르고 분노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지. 네. 신일그룹의 돈스 코이호 사건이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신일 싱가포르 법인은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800원이라고요? 자본금? 자본금 800원이라고 그런 것 같아. 방송에 얼마 전에 나와서 800원. 나는 자막에 지상파 자막에 800억인 줄 나는 알았어. 800만 원인 줄 알았어. 사기를 쳐도 그 정도 뭐 자본금으로 하지 800원이.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800원이고 작가님 800원 맞죠? 자본금이? 확실해요? 800원일 거야, 800원. 800원으로 돼 있더라.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지금 뭐 경찰, 검찰 합동으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아직도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저는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모르지. 진짜 해줄지도 모르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닌 것 같은데. 800원이란 자본금이 전 너무 실망스러운 게, 사업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자본금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자본금 내가 얼마였더라? 옛날에 하셔서 옛날에는 그 법인 관련 법이 달랐죠. 5천만 원. 예. 저는 처음부터 이제 1원인가 100원부터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도 1,000만 원으로 하고 나중에 자본금을 전환해가지고 7,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액면가가 예전에 이제 주식회사를 하게 되면은 그 주주하고 뭐 감사, 성원도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됐고 그다음에 자본금 자그한 주당 액면이 5,000원이었는데 요새는 주당 액면이 뭐 100원짜리도 있고 이제 그렇다.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마? 800원은 뭐예요? 그럼 주당 액면이 그러니까 이제 100원
800원 너무 이상해. 100원짜리를 8개 가지고 했다는 건가? 모르겠어. 어쨌든 그것도 다음 주에 한번 더 한번 다뤄봅시다. 800원일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잡은 건 800원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 아니 사람이 이렇게 좀 진지하게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800원으로 진지하게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과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애들 짤짤이도 아니고. 그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신일그룹 쪽에서는 신일그룹 회장은 그 뭐죠 자신이 있다. 자기네들은 뭐 다 이게 실체가 있는 거고 뭐 이제 그렇다고 계속. 근데 왜 800원으로 했대요? 왜 그러게. 800원으로 시작해서 크게 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아니 사기를 치려면 아예 조금 더 키워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 이런 태도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럼 진짜 사기가 아니고 진실인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내가 보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돼. 만약에 이제 그게 사기로 그 판명이 되면은 신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는 진짜 기업을 정직하고 잘하고 있는 두 군데가 그 이름 때문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피해를 볼 수가 지금 있어요. 여기 신일 싱가폴이 그 어머나 톡톡이네요. 네 신일이 그 선풍기 신일인가요? 혹시? 그거 크고 하세요. 보통 에어 모드인데 오늘은 끄고. 에어플레인 모드로 깜빡했어요 제가. 오늘 네. 방송에 기본이 안 돼가지고 끄고 와야 돼. 그 네. 신일 산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선풍기 나오는 네, 데가. 네 맞아요. 거기 또 신일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 저희 동네에 있었던 학교 그 서울 사이버대로 유명한 신일 학원 거기도 신일이에요. 근데 두 군데 다 아주 올곧은 그 기업 정신을 가지고서는 다 하나는 학교 사업을 하는 쪽이고 학교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가전 소물 가전을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 그 두 회사가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오해할 수 있죠. 혹시 신일 중고등학교하고 관련이 된 거냐 아니면 선풍기 나오는 지금 소 대표가 얘기하는 신일 산업하고 그 절대 아니야. 그 두 회사하고 완전 틀린 언어도예요. 언어도. 원하던 회사. 제가 그 비슷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 제가 상표 출원을 한 브랜드가 낭만지구인이에요. 출원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법인은 서울 로아스 아카데미라고 교육기획사 하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브랜드를 스토리를 갖고 키워서 제 인생을 정말 낭만지구인으로 살겠다고 그 브랜드 상표 출원을 했고 이제 키우고 있고 근데 이걸 법인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표 출원은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결제를 했는데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면서 저희 회사 이제 이름이 거론된 거예요. 살펴봤죠? 봤더니 주식회사 낭만지구인으로 나와있는데 조그만 동네 학원 같아. 근데 사실 제가 상표 출원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게 류라는 게 이 업종 번호가 있잖아요. 그게 저희 거더라고요. 권한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 그렇게 열심히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학원인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리사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얘랑 뭐라고 해가지고 얻을 게 하나도 없어. 차라리 아주 큰 회사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내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돈을 벌면 법적으로 이슈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뭐 마케팅도 홍보도 되고 그리고 뭐 받을 돈도 있고 의미가 있는데 조그만 회사인데 얘가 뭘 어떻게 하려나? 얘가 어떤 의도를 갖고 남의 이름을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이름은 누가 먼저 지은 거? 당연히 제가 지었고요. 아, 상표 출원도 다 제가 갖고 있죠. 법적인 권한 모르고 했을 수도 있지 모르고. 그랬을라나? 모르고 했으면은 그냥 경고만 하고 봐주세요. 아, 그쵸. 뭐, 얻을 조그만, 게 없어요. 조그만,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보통은 하기 전에 검색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안 하고서는 했을 수도 있죠. 완전 무대포 정신인데. 아니, 그건 뭐, 그런 그럴 부분에,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 무지한. 무지라.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어. 또 제가 보기엔 고등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기본 자세로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되네요. 아, 되게 실망스럽네요. 어쨌든 그 신일산업에 관련된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공권력이 지금 수사 중이니까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재밌는 그 거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하는
부정과 긍정에. 근데 내가 볼 적에는 긍정, 부정보다는 이제 앞으로 긍정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에 관련된 부분을 연구 검토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록체인의 엔진에서 파생되는 거를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서는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정보다는 긍정이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그리고 이 방송도 블록체인에 관련된 부분이 긍정적으로 갔을 적에 이 방송이 롱런한다고, 부정으로 자꾸 가게 되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상당히 그 고무적이고, 우리 서 대표하고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큰 싸움을 가지고 우리 진짜 본격적인 전쟁을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아예 여기 그 작가님 권트 글러브를 좀 갖다 놔. 권트 글러브 진짜 한번 혈전. 거기는 하고. 그럼 팔 갖고 해요. 전 다리 갖고 할게요. 태권도를 하랍니다. 팔로 하고 잠깐만요. 팔로 하고 저는 누가 발로 팔로? 할게요. 권트 글러브가 필요하다며. 아 팔라 요새 잘 못 쓰는데 이게. 그래서 내가 발로 하는. 그래서. 아 근데 진짜 지금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저는 정말 너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인데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들, 특히 고위공무원들 굉장히 스마트하거든요. 실제로 되게 의식도 좋고 태도도 좋아요. 근데 일본이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일본이 있고 또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뭐 지네가 그 비트코인의 효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저는 이게 한국이 여기서 밀리면 옛날에 쇄국 정책하는 때랑 진짜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두려움을 가져요. 근데 일본은 여하간에 자기네가 먼저 질러가지고 주도권을 갖고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의지가 그때도 굉장히 좋았어. 메이지 유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고요. 저 진짜 도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아까 택강? 네, 나왔지만 어떤 거든지 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 있고 이게 어떻게 개선해 가면서 이렇게 장점을 이렇게 하는 쪽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조선시대 한참 뒤로 가서 조선 말부터 우리가 뭔가 프레임을 만들거나 우리가 먼저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걸 만든 그 경험이 굉장히 미쳐내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다수가 자꾸 평가를 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가 살려고 태어난 거지 남의 인생 평가하고 내 인생 평가당하려고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당하신 말씀. 근데 자꾸 태도를 봤을 때 제가 사실 정부랑도 가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에서 무슨 일이 터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외국에 갈 때마다 5천만 원, 7천만 원 현금으로 줬어.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기자가 이걸 뻥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이미 다 지급이 됐잖아요. 이 밑으로 쫙 가가지고 이렇게 자잘한 법들이요. 자잘한 천 원, 만 원을 체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미 큰 물고기는 그물망을 다 넘어가고요. 작은 물고기들을 조이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는 기자가 뭐 이렇게 했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어 하고 이걸 들이미는 거예요. 나 너무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일을 한 지 이쪽이 한 10년 넘게 됐는데 전에는 이 회계 기준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면 회의를 했고 어떤 내용을 했다는 걸 나중에도 좀 붙일 수 있었고 그리고 일을 바쁘면 이렇게 약간 서류가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2시간짜리 회의록을 만들고 있는 이 페이퍼워크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이 백서 문화도 전 정말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백서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코인 하려면 네 지금 화이트 페이퍼 갖고 얘기가 있잖아요. 화이트 페이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죠? 원래 영국 의회에서 이런 어떤 준칙 같은 거를 할 때 이 표지가 보고서가 하얀 거였단 말이에요. 이 반대에 뭐 비슷한 거 청서도 있는데 근데 이 백서가 기준을 하나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코이카도 이 기준이 만들어진 지 3, 4년밖에 안 됐어요. ODA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진 지. 근데 이 백서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철학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금 제사보다 제빠에 관심이 있어. 근데 사실 새로 시작하는 거는 제사 자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요.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기존의 거는 사실은 굉장히 실패를 해도 안전한 실패를 해요.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새로운 것들은요, 물론 새로운 시도지만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다른 문제를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처음에 의도가 굉장히 순수해야 되고 철학이 확고해야 돼요. 사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온 거는 그 사토시의 철학이 굉장히 명확했었고. 사토시가 있는 사람이요? 진짜? 저는 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하간에 있건 말건 그 사람이 처음 썼던 그 처음에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면은 굉장히 설득력이 그래? 있었어요. 어. 월스트리트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서브프라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인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뭐 신자유주의의 뭐 가장 폐해 국가가 우리나라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진지한 고민을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 한번 바꾸는 데 있어서 공청회를 맨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ICO라든가 너무 거품 부풀리기를 해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돼가고 있어서 마음 아픈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래서 정부가 주춤하는 것도 다 이해가 가요. 그리고 뭐 나라가 그렇게 막 큰 건 아니니까 하지만 작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 다방면적인 시도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자, 끝냅시다. 안녕. 바이바이. ...이라고 작가가 다시 고쳐줬는데 그러고서는 힘들을 듣겠어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내 진이 다 빠지는 것 같고 치열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봐주고 있는 거야 하도 기가 세잖아 참 진짜 소대표가 무슨 일이 있어 아무 일도 없었고 소대표를 보면은 내가 피곤해 나는 진짜 오늘 에너제틱했던 사람이 밥 먹기 전까지 점심 같이 먹고서부터 내가 그냥 힘이 없어져. 저런 것만 보면. 어떻게 쓰면 좋겠어, 이거. 죽고 싸워줘. 이야기 하셨잖아요. 치열이 무슨 어느 정도 치열이야? 아니, 2주 전부터 본부장님이 갑자기 병직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갔을 때 그 댓글이라든가 그런 게 자기 너무 무섭대. 무서우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지금 50대 중반, 50대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요. 50대, 60대. 늘 항상 제사보다 제빠에 관심이 더 많고요. 너무 안전하게 성공만 해온 세대라서 그런지 자기네 성이 몰락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굉장히 보호주의야. 물론 안 그러신 분들, 물론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근데 좀 본부장님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점심 밥 먹을 때부터도 근심 걱정이 너무도 많아. 아, 자기가 무슨 대통령이야? 아니면 누구야? 무슨 엄청난 셀리브리티도 아니고 참 근심 걱정 많아. 욕먹고 살고 싶지 않은 거지. 뭘 말해. 지불은 남이야기 하고. 우리 강 작가하고서 우리 감독님 밥을 좀 사란 말이야. 좀 소대표님이 돈 많이 벌면. 우리 항상 늘 감사하고 우리 감독님하고서는 작가님 감사하게 생각해. 어쨌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소대표도 내 편을 들어야 돼. 응. 문제야. 저 문제야. 어떻게 할 거야. 나 이제 갑니다.